자, 계속해서 기본 모의고사 2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입력하고 이와 같이 실습 파일을 열고 작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문제 1 DB 구축부터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이제 해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우선 과목 코드와 그 다음에 분반 필드 예죠. 이것을 기본 키로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강의 시간 필드에, 여기 강의 시간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이것은 그 기본 값 부분이죠.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여기 기본 값 부분에 시간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여기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 부분을 시간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반 필드에 대해서 영문자가 입력이 되는데 해당 필드의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적으로 IME 모드라는 것을 0 숫자 반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반 필드에 A부터 E까지 계속해서 분반 필드네요. ASE까지 입력이 되도록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곳에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A부터 E까지 입력되도록 하는 방법. 앞에서는 OR을 이용했죠. 그래서 A, OR, B, OR, 뭐 C, OR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데요. 이와 같이 입력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좀 귀찮으니까 이럴 때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할 글자들을 이 속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A부터 E까지였죠. A, B, C, D, E, A, B 이런 식으로 C, D, E, A, B, C, D, E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반 필드 A부터 E 위의 값이 입력이 됩니다. 이것은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는 부분에 입력을 해주면 되죠. 데이터 입력 오류, 데이터 입력 오류, 그 다음에 느낌표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시간표 add 테이블의 데이터를, 시간표 add 테이블의 이 데이터를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를 해라. 자, 이렇게 살펴보면 필드의 구조가 동일하네요. 그죠? 동일하니까 자, 여기 학점은 다르긴 하지만 이 시간표 add의 값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해요? 여기 있는 값들을 그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필요한 값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인서트 쿼리 추가 질의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추가 질의를 이용할 때는 추가될 소스가 되는 테이블, 바로 시간표 add에 있는 내용이 시간표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추가를 해놓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잊어먹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럼 쿼리의 유형을 추가 쿼리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 추가라는 것은 추가될 소스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추가될 테이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 해주고 추가될 테이블이죠. 소스가 아니라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이제 이그 시간표 애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죠. 과목 코드와 분반과 학생 코드와 그 다음에 강의 요일과 강의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 이 내용들을 추가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넣어서 쿼리의 이름 뭐야? 시간표 추가. 시간표 추가라는 쿼리로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고요. 추가 질의를 이용하여 처리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표 애들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얘를 눌러주면 오행 추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얘를 눌러줘 볼게요. 아, 우선 하기 전에 시간표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 15개인데 그러면 얘를 하면 2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20개의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또 게다가 또 시간표 add 테이블의 학점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문구도 나와 있네요. 자, 요건 우리가 여기 SQL 보기로 보게 되면 추가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과목 코드 분반 학생 코드 강의 요일 강의 시간 하나 둘셋넷 다섯 그죠? 이것이 그 시간표 add 테이블의 매칭하는 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시 사항에서 지금 학점 필드를 제외해라라고 해서 제외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풀 때는 이두 테이블 사이에서 이 학점이라는 부분만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달라서 뺐던 것인데 실제로 지시사항에는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만드는 거죠. 시간표 테이블에 학생 코드 필드는 자, 그럼 우선 이 관계를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필요한 테이블들을 시간표와 학생과 수강 과목, 시간표와 학생과 수강 과목 테이블을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편하겠죠. 편하겠습니다. 우선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는 시간표 테이블의 이 학생 코드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시사항을 보아야 되겠죠.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되어야 되고, 자, 요게 있어야 이 아래쪽 두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및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변경이 되면, 다음 지시사항까지 다 이행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것은 학생 테이블과 시간표 테이블 사이니까,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및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변경되면, 그 뒤에 이제 수강 과목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것이니까, 및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는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도 따라서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관련 필드를 모두 업데이트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보면 수강 과목에 특정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자 이건 이제 수강 과목과 시간표 테이블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수강 과목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관계 설정할 때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죠? 이두 테이블 사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만들게 해두고요. 지금 시간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와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에 대해서 관계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시간표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자 이렇게 하려면 얘를 관련 테이블이 될수 있도록 가운데에다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편하겠네요. 다시 시간표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이렇게 가져다 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및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변경되면 이번에는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변경되면 이 부분에 주목하면 되죠. 따라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해 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수강 과목에 특정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자, 이번에는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죠.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이를 참조하는 시간표 테이블의 해당 레코드도 따라서 그런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해 얘 관계는 이둘 사이의 관계는 체크를 해주고 만들기 해줘야 되겠네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보고 문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대 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배치 입력이라는 폼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하라고 했으니까요. 배치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이 가장 적절한 테이블을 폼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우선 이 폼의 속성에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기본 보기가 데이트 시트 보기로 되어 있네요. 눌러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보게 되면 좀더 명확해지겠네요. 이 폼은 지금 레코드 원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각각의 컨트롤을 보면 컨트롤 원본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과목 코드고 수강 과목이고 학점이고 그 다음에 시간수라는 컨트롤 원본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폼은 테이블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각 컨트롤 원본은 그 필드를 의미합니다. 필드. 그럼 이와 같이 과목 코드, 수강 과목, 그다음 학점, 시간수 이런 필드명을 가진 테이블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수강 과목 테이블 열어볼게요. 과목 코드, 수강 과목, 학점, 시간수 얘네요, 그죠? 그래서 수강 과목 테이블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다른 테이블 열어보면 필드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우리가 그 수강 과목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이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래서 좀 문제지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레코드 선택기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죠. 자, 그럼 또 레코드 선택기가 뭐냐? 또 이거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요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나지 않게 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면 레코드 선택기라는 부분을 아니요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보기 속성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어쨌든 지금 기본 보기 속성이라는 것이 지금 데이트 시트로 되어 있거든요. 데이트 시트라는 것은 우리 그 엑셀의 표 이렇게 엑셀의 표 모양으로 표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단일 폼 아니면 연속 폼일 것인데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그 여러 레코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분반, 뭐 학생 코드, 학생명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문제 하위 폼이 지정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이 배치 입력 폼 자체는 과목 코드별로 하나하나씩 레코드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만 나타나고 있죠.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하나만. 제일 위쪽에 보면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 시간수라는 것이 하나의 레코드만 나타나 있다. 그럼 이건 단일 폼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단일 폼으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단일 폼이죠. 아래쪽은 하위 폼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윗부분에 수강 과목별 배치 내역 입력 폼. 이것도 역시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수강 과목별 배치 내역 입력 폼이라는 레이블 컨트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닫고요. 여기 이 공간이죠. 이 공간에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캡션을 입력해줘야지 레이블이 사라지지 않죠? 수강 과목별 배치 내역 입력 폼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죠. 이 레이블의 이름은 L 제목 이렇게 되고요. 글꼴 크기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얘를 좀 이렇게 글자가 제대로 다 보이게 이렇게 조금 늘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폼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이 폼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추가도 삭제도 할수 없도록 해라. 그럼 그 속성에서 추가 가능, 삭제 가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여기 있죠? 추가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니까 아니요, 삭제도 아니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위폼을 추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앞의 화면과 같이 배치 입력 폼에 과별 배치도 폼을 하위폼으로 지정해서 관련 정보가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하위폼 마법사를 이용하면 되죠. 마법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활성화시켜주고 적절한 영역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기존 폼에서 과별 배치도라는 폼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폼 이용해 주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과목 코드 사용해 주면 되겠죠. 물론 직접 지정을 통해서 여기서 과목 코드를 기본 폼에 대해서 또 하위 폼에 대해서 지정을 해 줘도 됩니다. 그것이 이것과 똑같은 결과이니까요. 다음 처리해 주고요. 자, 이 컨트롤의 이름은 배치 상세. 배치 상세. 이렇게 처리해서 마침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폼 보기 형태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 미리 보기에 주어진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 우리가 이행했고요. 그럼 세 번째 자, 계속해서 여기에서 작업하면 되겠네요. 배치 입력 폼의 이 닫기 얘일 거예요. 그죠? CMD 닫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의 on 클릭입니다.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는 그러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기 단추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면 되죠.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하시오. 두 커맨드 개체. 자, 폼 닫는 것은 두 커맨드 개체에서 clos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do 커맨드 개체에 close 메소드를 이용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폼에 이 변경할 내용이 만약에 있으면 사용자 확인 없이 무조건 저장하고 개체를 닫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원래는 이제 두 커맨드 개체 close 이렇게만 해주면 폼은 닫히긴 닫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폼을 닫는 거죠. 액폼을 지정해 주고요. 액폼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떤 인수를 입력해라 라는 것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쉼표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액폼 해주고 쉼표 해주고요. 자, 지금 우리 닫으려는 폼은 배치 입력이라는 폼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폼이 배치 입력 폼이죠. 배치 입력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폼, 그럼 뭐예요? 배치 입력 폼이죠. 이 폼을 닫는 그런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Save as a close save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쉼표, 인수 구분은 쉼표로 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폼이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 확인 없이 무조건 저장하고 개체를 닫도록 할 것. 여기서 이거에 해당하는 인수가 바로 xsave yes라는 겁니다. xsave no는 이 반대겠죠? 응?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닫는 것이고, xsave prompt는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요. xsave yes는 그냥 무조건 저장하고 개체를 닫도록 한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xsave yes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핵심이 핵심. 어떤 인수를 지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변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 주고요. xsave yes라는 부분 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둬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살펴보도록 하죠. 학생 배치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고서 머리글의 제목은 매 페이지 윗부분에 나타나도록 컨트롤의 위치를 옮기시오. 자, 매 페이지 윗부분에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페이지의 머리글에 제목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별 학과 배치 보고서라는 것이 지금은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데 이것이 페이지 머리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의 공간을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컨트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 코드 머리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학생 코드 이 머리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자, 이거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자, 지금 학생 코드의 머리글, 자, 다시 학생 코드의 머리글 이 부분이죠. 잘 보면 학생 코드 학생명, 순번 과목명 요일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얘를 나타나게 해라라는 거죠. 얘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겠죠?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쭉 내려보면 여기 표시라는 부분, 아래쪽에 보면 개체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보이죠? 이 표시라는 부분이 한요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예로 하게 되면, 예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앞에서 나타나지 않던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풀이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순번, 본문 영역에 txt 순번, txt 순번. 이거 많이 해봤던 부분이죠. 해당 학생의 할당된 과목이 1년번. 1년번은 우리 할 때, 는 1. 컨트롤 본번 는1 해주고, 그 다음에 누적 합계라는 부분을 그룹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해당 학생에 대한 할당된 과목.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학생 코드라는 것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한 누적 합계를 구해주면 그 그룹에 대해서 1씩 더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그 그룹에 대해서 1년 번호, 응? 그 그룹에 대해서 1년 번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코드 바닥글에 txt 총 강좌와 txt 총 시간에는 학생에 대한 강좌의 개수, 개수는 레코드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 수의 합계,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우선 txt 총 강좌, 총 강좌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원본을 이것은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뭐예요? count라는 레코드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별표를 넣어주면 전체 레코드 개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총 강좌, 강좌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txt 총 시간. 여기서 합계니까 sum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sum. 그러니까 어떤 필드에 대한 합계냐라는 것만 구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시간 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필드 이름 시간수네요. 그죠? 시간수 찾아보면 있습니다. 시간수라는 필드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됐고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 자, txt 페이지. 여기도 역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즈, 4라는 부분은 페이지즈고요.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이라는 부분은 현재 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는 해주고요. 현재 페이지 1부터 나와 있으니까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페이지가 먼저 나오겠죠. 페이지가 페이지 그다음에 그 슬러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와 페이지즈는 인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and 이것은 페이지즈, 전체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공백을 하나씩 뒀습니다. 그것은 미리 보기 그림이나 또그 지시사항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 변경한 내용은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보고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학생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 열어서 학생 검색 CMD 검색 일 거예요, 그죠? 예 버튼을 클릭하면 자, 온 클릭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죠.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같이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학생명을 입력받는 txt 찾기 얘가 txt 찾기겠죠? 예, 그죠? 여기에다가 학생명의 일부를 입력하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입력하면 학생명 필드의 내용 중 자, 이 폼을 보면 레코드 원본이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 레코드 원본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명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분만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뭐 파만 입력하면 티파니가 찾아진다. 뭐 그런 거죠. 연을 입력하면 박효연, 채태연, 채연이 뭐 이렇게 다 검색이 되겠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코드 찾아 표시를 하고 필터와 필터 원 속성. 자, 우리 포함된 값 검색할 때는 like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와 필터 원 속성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mid.filter는 속성이니까 는 붙어야죠. 그 다음에 필드명은 컨트롤명 이렇게 조회식 조건식을 만들어 줬는데 는이라는 부분 대신에 like라는 연산자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명을 앞뒤로 별, 에스리스크, 별로 둘러싸면 되는 거죠. 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txt 찾기에 어떤 일부분의 문자를 입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문자를 검색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여기죠? CMD 검색에 대해서. 검색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자, mid.filter는 이건 뭐다 이제 외우고 있는 거죠. mid.filter는 속성이니까 는 해줘야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필드명은 컨트롤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 필요한 것이 학생명 필드와 학생명 필드와 필드명은 컨트롤명, txt 찾기 사이에서 txt 찾기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필드명은 컨트롤명. 여기에서 는 부분을 like로 처리해주고 포함하는 검색.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별표로 둘러싸면 된다.
자, 별표로 줄로 싸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생명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뭐 앞에서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텍스트 데이터 형식일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텍스트 데이터 형식일 때는 어떻게? 컨트롤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싼다. 자, 여기까지가 전부 컨트롤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면 되겠고요. 자, 이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뭘로 한다? 큰 따옴표로 둘러싼다. 큰 따옴표로 둘러싼다. 그리고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엔드로 연결을 한다. 자, 컨트롤과 필드를 따로 두고 생각만 하면 아무리 복잡한 식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필터 했으니까 필터 온 해야죠. 필터 온은 적용하기 위해서 true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됐죠? 는 대신에 like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의 앞뒤로 별표를 넣어준다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변경한 내용은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자,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학생 검색 폼이니까 예죠. 예를 들어서 연만 이렇게 해서 학생 검색을 해 보면 지금 박효연, 그다음에 최태연, 최연희 연 포함된 세 개의 레코드가 다 검색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 검색해 볼까요? 티파니 하나만 이렇게 검색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별 배치 검색 폼에 내보내기. 학생별 배치 검색 폼에 내보내기 얘일 거예요. 그죠? 얘를,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별 배치 검색 폼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외부 파일 형태로 나타내는 명령 버튼을 매크로로 구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고 매크로를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작성기 단추를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눌러서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이 폼에 해당 컨트롤의 온 클릭 속성에 이 매크로를 지정해줘도 되겠습니다. 뭐 어느 것이든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작성기 단추에서 우선 이렇게 이 방법대로 할게요. 매크로 작성기를 눌러서 자, 지금 문제에서 output라는 매크로 함수 출력시키는 거죠. output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매크로 함수 인수를 지정해 주면 되죠. 자, 문제에서 학생별 배치 검색 폼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별 배치 검색 폼의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개체 유형은 폼이 되고 개체 이름은 학생별 배치 검색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은 여기서 엑셀 통합 문서 XLSX로 설정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파일의 이름, 출력 파일이라는 부분에 직접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해주면 C 드라이브에 학생별 강의 배치점 XLSX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저장될 곳에 드라이브와 그 다음에 뭡니까? 경로를 표시해서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해주면 그대로 저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C 드라이브 루트 하위에 학생별 강의 배치점 XLSX라는 엑셀 통합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지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줘야 되죠? 지금 왜 그러냐면, 매크로 이름은 내보내기로, 내보내기, 이런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얘 눌러서 저장하면 되죠? 이러면 내보내기라는 매크로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포함된 매크로로 되기 때문에 내보내기라는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매크로를 눌러서 만들기 위해서 매크로를 눌러서 내보내기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정을 해도 된다. 뭐 방법은 편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작업 함께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학생 코드별로 배정된 과목 수를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무슨 뭐 앞에서 작업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시간표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고, 자,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시간표 테이블 추가하고 닫기.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학생 코드와 그 다음에 과목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나오죠.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학생 코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과목 수라는 것은 이 과목 코드를 넣어서 이것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쿼리를 풀 때는 가장 유사하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실행을 시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미리 보기 그림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지 살펴보면 미리 보기 그림은 그 학생 코드별로 이렇게 좀 그룹핑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학생별 강좌 수, 쿼리 이름도 학생별 강좌 수라는 것은 학생끼리 같은 학생은 묶어서 그런 얘기잖아요. 학생별이라는 것은 같은 학생을 묶어서 강좌 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그럼 얘는 뭔가 그룹 바이 그룹핑이 되어 있다. 그럼 얘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요약이라는 것을 누르면 그룹핑이 되는데 그럼 묶는 방법 부분이 강좌 수 바로 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과목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미리 보기 그림에. 자, 그 얘기는 뭡니까? alias, 별명이 선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목수,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시 실행시켜보면, 필드 이름도 동일하고 아래쪽에 뭐 레코드의 개수나 나타나는 내용도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별 강좌수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과목을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우선 그 수강 과목과 시간표 테이블을 이용해라. 수강 과목과 그 다음에 시간표 테이블을 이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이다 라는 부분, 이 강의 시간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 부분인데요. 여기 시간표 테이블의 강의 시간을 보면 3시간 이상이다 라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강의 시간 필드의 왼쪽 첫 번째 글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왼쪽 첫 번째 글자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주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수강 과목과 그다음에 시간표 테이블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과목명과 학점과 그 다음에 강의 시간. 자, 과목명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럼 수강 과목 이용하면 되죠. 어차피 나중에 과목명이라고 별명, alias를 붙여주면 되니까요. 학점과 강의 시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강의 시간 얘를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자, 강의 시간이 하나 더 필요하죠. 얘는 표시하면 안 되죠. 왜더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강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left 함수를 이용해주면 된다.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강의 시간에 왼쪽 첫 번째 한 글자, 그죠? 왼쪽 첫 번째 한 글자를 뽑아낸 것이 어떤 경우?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죠. 이 left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 계열의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한 값에 이렇게 텍스트임을 나타내는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액세스에서 아 얘는 문자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나중에 결국 그 결과값에 나타날 부분에 수강 과목이라는 부분이 과목명 이렇게 나타날 것이잖아요. 자, 실행시켜 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다를까요? 자, 지시사항이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 보면 수강 과목이라는 것을 여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렬도 해줘야 되네요. 다시 실행시켜 보면 자 이제는 자 동일하게 나타나죠.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면 과목, 수면 과목, 수면 과목, 뭐죠 이게? 아, 이 강의를 들으면 뭐 졸린다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학생 검색 폼에서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검색 폼에서 창 닫기 얘일 거예요, 그죠? 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도록 구현하고요. 메시지 박스 함수 이용해서 작성하시오. 얘를 클릭한 경우에만 학생 검색 폼이 종료가 되도록 해라.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를 이용할 때, 자, 지금과 같이 사용자가 얘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한 결과 값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때는 메시지 박스에서 나온 인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근데 뭐 굳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선언해 주지 않더라도 배리언트 형식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니까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사용자가 얘를 클릭한다라는 경우에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에서 나온 결과 값을 저장할 변수라는 것을 A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뭐 우선 여러분들 편한 이름 A를 하든 AA를 하든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MSG 박스에 대한 그 결과 값을 저장할 반환받을 저장할 변수 A를 선언해 두고요. 그래서 A에다 A는 MSG 박스에 메시지 박스 함수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자, 우선 프람프트라는 것은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프람프트죠.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물음표까지 있죠? 닫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프람프트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서 보이비 메시지 박스 스타일이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우선 그 물음표 형태, 물음표 형태의 아이콘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비 퀘스천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것과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취소,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 아니요 취소라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나타내기 위해서 더하기로 묶어주면 돼요. 더하기로 yes, no, 보이비 yes, no, cancel이 다 있죠. yes, no, cancel.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있죠. 지금 그 메시지 박스에 폼 닫기 확인이라는 부분이 타이틀이 되겠죠. 제목 표시줄. 폼 닫기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사용자가 선택한 결과가 A라는 것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로 눌렀을 경우, VB Yes 했을 경우, VB Yes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사용자가 A라는 변수에 A는 A라는 변수에 VB Yes를 저장했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클릭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라면 do command 뭐 폼을 닫아라. 됐죠? and if 이 폼은 and if로 항상 닫아줘야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최근에 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만 이렇게 풀어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한번 코딩 해봐야 돼요. 눈으로 보면 금방 알것 같죠? 그런데 또 코딩 해보면 막히는 부분이 꼭 생기거든요. 반드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코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